진행을 할 거고요. 1경기는 폴라나이트로만 하고 2경기부터는 페자셀렉인데 중복 없이. 중복 네. 없이. 예, 그럼 일단 네, 폴라 중복 없이. 만들게요. 네. 관람자 들어오시네. 방송으로 시청해 주세요. 강태하에서 강태하겠습니다. 네. 그럼 경기 시작해도 될까요, 여러분? 경기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는 안 들리나? 여기서부터 안 그런가? 들리나 보다. 같은 팀끼리만 들리나 보다, 여기서부터. 자, 일단 박호든님은 준비가 되셨다고 하시고. 자, 이제 네임의 런님만 준비가 되시면 될것 같은데, 옵저빙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같이 할게요. 아, 그러실래요? 네, 같은 화면 보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시작. 그 뭐라고 하지? 자, 일단 경기 시작하고요. 폴라나이트에서. 예, 네, 네. 일단 그냥 보고 계시면은 제가 그 시야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예, 네, 아, 그걸 하데스님 걸로 설정을 하면은 그 같이 화면으로 보여요. 보이는구나. 예, 네, 같이 보이게 되죠. 자, 다이아 대 골드네요? 원래 저분이 전 시즌 플레이였어요, 두분 아, 다. 전 시즌 플레이였구나, 두분 다. 전 시즌 두분다 플레이. 근데 아. 연우님은, 그러니까 런님, 이분은 조금 더 클래스가 있는 분 같은 느낌? 다이아까지 가졌더라고, 옛날에. 네.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플레이로 리그에 참가를 하시게 돼서. 어쨌든, 드디어 기다리던 RSL 코드에서 결승전이네. 네, 드디어 시작하네요. 이거 경기 하려고 진짜 2주 전부터 지금 계속 그러게. 일정 잡고 아주 그냥. 2주 전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유. 자, 출입 표시 채팅은 끄고, 사람님 어서 오시고요. 이게 방송 키고 뭐 마이크 키고 이러니까 로딩이 좀 긴가 보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자, LTA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네. 12시 테란 네임클랜의 런님, 그리고 6시 오플러스클랜의 바코드 프로토스. 빠르게 정찰 나가네요. 첫 경기부터 뭔가 날비를 해서 날비린 것 같은 느낌인데, 기선 제압을 예. 하셔. 전진 지금 투간문인 것 같은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느낌인데,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자, 테라는 무난하게 그냥 네, 테란 무난하게 가고 있고. 무난하게 보급고. 자, 전진 투간문이네요, 이거. 이쪽에. 예. 네. 멀리 가네요, 투간문. 네, 꽤 멀리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안 걸리는 위치긴 한데. 네, 안 걸리는 위치긴 한데, 일단 일단 거리가 조금 여기서 먼 가스가 게. 올라가냐 병영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빌드가 조금 갈릴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병영 먼저. 그렇게 되면은 전진 투간문을 막기가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좀 생기고. 이거는 그렇죠. 쉬고 있네, 이쪽은. 아까 제가 했던 빌드와 똑같은 빌드네요. 예. 여기서 게이트 하나 더 지키죠. 하나 더. 그러면서 테라는 아직 지금 이제 가스. 이렇게 되면 사신 한기 정도 뽑고, 아니면 뭐 반응 로더블을 할 수도 있고. 자, 생각보다 정찰이 좀 일찍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푸프전에서 썼던 빌드하고 똑같네요. 10에서 인구 네. 멈추고, 예, 간문 두개 늘린 다음에 하는데. 자, 본진 벙커만 가면은. 지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모르니까. 예, 눈치를 못 챘다는 가면은 이제, 게 예. 문제죠.
생터블인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첫 번째 파일런이 없기 때문에, 점탑이 없기 때문에. 자, 병영에서는 바로 눈치를 까줘야 되는데. 네. 입구를 안 맞고 시작한 게 조금 힘든 점도 있어요 커요. 지금. 네, 지금 광견사 하나 뛰죠. 자, 지금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열심히 정찰했는데 없죠. 가스도 없고. 그럼 이거 바로 의심해야 돼요. 벙커. 네, 그렇죠. 바로 벙커 바로 짓는데 광전사 일단 나왔고 건설로버 더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쵸? 더 나와야죠. 좌표도 여기서 해병 건설로버 하나는 벙커를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있네 지금 계속. 지금 생각을 못해주고 있는데 벙커 지어야 돼요 지금. 그쵸? 빨리 빨리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 입구를 막네. 입구 막은 것 같은. 좋아요. 입구 막는 건 좋은데 벙커를 완성을 시켜야 돼요 어쨌든. 이러면은 막혔네요. 이러면은 뭐 막힌 거고. 광전사 아무리 뽑아봐야 지금 이제 가스 올리고 있는데. 가스를 좀 빨리 올렸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네. 가스 올린 게. 이러면은 뭐 광전사 이 정도 있으면은 그냥 지금 사신 한 개 뽑아줘도 돼요. 네, 사신 하나 뽑아줘도 되고. 네. 뽑으면은 뭐 토스는 본진에 뭐 없으니까 가스 이제 올라갔는데. 지뢰가 가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토스는 지금. 반응로까지 열고. 자, 벙커 완성시키고. 이쪽에 있다는 거 알 거예요. 네, 이쪽에 있는 확인하고. 네, 바로 수정차 깨주겠죠. 건설로버 꾸준히 정찰해주네요. 원가스 상태. 그럼 이거 여기서 토스도 오리엔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4차관으로 오리엔을 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지금 군수공장이 올라가서 지뢰 때문에 어쨌든 막힐 거란 말이죠. 그쵸. 테란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염두를 해둔 약간 빌드 군수공장 선택 같고. 그래서 그럼 토스는 지금 앞마당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발견했죠. 이러면은 관문부터 다시 지어야 되니까. 수정탑만 깨주면 되고 일단 먼저. 그러면서 우주공항까지. 111 가네요. 멀티 생각하네요. 네, 멀티. 멀티를 생각을 하는데 좋은 판단이 아닌데. 본진 플레이해야 되거든요 지금. 관문 못 쓰죠 지금 저거 두 개. 관문 없어요 지금. 이거는 너무 힘든데요 지금. 자, 차관 업그레이드로 눌러주고. 관문 두 개 지어주고는 있네요. 네. 자, 그럼 벌써 의료선이랑 지뢰가 두 개째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럼 이제 이거랑. 자, 이러면서 기술실 벤시까지 뽑을 생각인 것 같고. 벤시 나오면은 답이 없는데 지금. 이거 의료선 나오는 대로 그냥 해병 4기랑 마인 2기 뽑아서 같이 가면은 되죠? 네, 같이 가면은 이쪽에 봐가지고 지금 디텍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기가 뭐 거의 끝난다고 봐도 뭐. 근데 의료선이 걸리면 안 돼. 예, 관문에서 안 보이게 가줘야 되고. 예, 광전사 타이밍이 좀 많이 늦었던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네요. 그쵸. 예. 상대 앞마당 감성이니까. 쪽에다가 관문 두 개를 지었으면 좀 더 빨랐을 텐데. 예. 로보가 없기 때문에 뭐 우관도 없고. 이거는 마인의 경기 끝난다고 봐야 돼요. 예, 모선에 일단 정찰을 해주러 가는 모습이긴 한데 모선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밤가까지. 자, 본진 보여주실래요? 본진? 네, 본진 들어왔어요. 맞죠? 마인 두기 보면은 뭐 이제 지지 나오겠죠. 네, 마인 터졌죠 지금. 자, 8기 하나 더 어디나요? 두 개. 마인 한 개 더 있었는데 어디 갔죠? 네, 마인 두 개 있어요. 미네랄이랑 가스통 옆에. 네. 하나 터졌네. 네. 아닌데? 안 터졌는데? 안 터졌어요. 하나밖에 안 갔네요. 하나밖에 안 갔어. 아, 여기 하나도 있구나. 네, 하나밖에 안 갔네요. 이거 모선에 잡아주면 좋은데. 몇 배지? 간이 좀 작아서. 아니, 모선에 때려주면 되는데. 모선에 때려주면 돼요. 그렇지. 이거 모선에 잡고 가도 돼요. 이거 잡고 가야지. 이거 잡아야죠. 이러면 그냥 냅두고. 그렇죠. 이러면 훨씬 이득이죠. 그쵸, 좋죠. 아까 벤시에 지금 디텍팅이 없다는 것 때문에 테란이 아주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마인을 또 크게 이득을 받고. 아, 마인 또? 8킬. 8킬까지. 대박 났네요, 지금. 일꾼 상태 보시면 27킬, 28킬. 와. 마인 할 일 다 했죠, 뭐. 장난 아니죠, 지금. 이 병력을 무엇으로 막을 것인지. 건설로 보이지, 지금. 와, 탱크랑 병영이랑 지금 치즈로시 장난 아니거든요. 반가방이랑 벤시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건설로봇 지금 한 줄 반 넘었어요. 이거 전진 투감로 안 했어도 막기 힘든 빌드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게 까다로운 빌드인데. 불멸자가 본진... 있어도 막기가 힘들어. 채팅밤과 이게 진짜. 이거 사기 빌드죠, 거의 진짜. 211 빌드인가? 지금 211인가요? 211이네요. 반까마귀 나오고 이게 모선에까지 잡힌지라 광자가도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굳이 공성 모드 안 해도 자, 아 바리케이트가 조금 아쉬웠는데 마인 하나 더 왔죠. 아, 마인이 후방까지. 야, 마인 안 막네요. 그냥 끝나네요. 1대0으로. 와, 이렇게 가져가네요. 와. 1경기 가져갑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네. 말씀해 주세요, 박코드 님. 와. 전진 투감문이 위치가 조금 에라였기 때문에 아쉬웠네요. 앞마당 쪽에 지었으면은 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연수 예. 결과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무래도 걸리는 거를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그랬던 것 같네요. 어우, 방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시네. 자, 이제 파티 대기 중이고요. 파티 대기 중일까? 네. 532요. 아까 교전할 때 보니까 목소리가 아예 끊기더라고요. 안 나오고. 제 거요? 예. 네. 아, 그래요? 예. 네.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들려서. 자, 출발하시죠. 아, 교전 있을 때마다 그랬어요? 이번에 마지막 교전할 때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랬지? 스투 자체 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 가끔 스투가 지원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듣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녹화에서는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두 번째 경기 연수에서 시작되고 이제 아 이게 예전에 정해놨던 그 익숙한 맵들만 지금 고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시즌 매도맵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새 시즌이 나오기 전에 진행한 거여서. 아 그렇죠. 네. 자 한시 파란색 테란 1승 먼저 가져가신 연우님 그리고 빨간색 프로토스 바코드 프로토스죠. 네. 네. 일단 점수 1대0으로 넣었고요. 이 아주 멋있어요. 클랜마크 개이쁘다. 와, 이름이 뭐예요? 포토샵을 다룰 줄 아시는 분이 만들었네요. 우리도 저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쪽은 또 온 게임넷에서 따온 것 같은데 약간. 네, 따왔는데 그 좀 화질이 안 좋네요. 작은 사진을 늘려가지고. 네. 이거 진짜 이쁘다. 맞죠, 네임.
아, 우리도 클랜 마크를 저렇게 예쁘게 바꿔보는 거 어떨까? 우리 것도 뭐 클랜 마크. 건의를 해줄 수 있는데 뭐 어떤 분이 그렇게 해주실지 저희 포토샵 저희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부탁해볼까? 무난하게 병영 가스로 시작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수에서 원가스. 핵강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핵강추도 은근 괜찮아서. 근데 방금 그 경기 때문에 아마 위축이 되고 지금 5판 3선이라서 핵강추를 했다가 무리하게 투가스네요, 그냥 하는 일단. 것보다는 투가스로. 투가스, 일단 뭔가 하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자, 이번에는 사신 더블을 생각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 자, 가스가 그래도 사신 열심히 연타하고 계시겠죠? 사신 그렇죠. 이거 그리고 핵강추일 수도 있겠는데요? 투가스 핵강추. 해서 두 개씩 먹고 있고. 아니면, 예언자 갈 핵더블 수도 있고. 같아요. 아, 약간 핵더블 느낌. 두 개씩 하고 있으니까 우간류는 아닌 것 같고 로공 쪽이나 뭐 이제 정찰 나가고 있고. 강전사를 안 누르네요. 네. 네. 사신이 거의 완성이 됐고, 사신 더블 정찰이 가스 안 캐고. 네, 네. 늦게 나가네요. 자, 가스 50을 딱 써서 반응로 그거로 달아주네요. 사신 봐요. 와, 위치가 진짜 기가 어우, 막힌다, 이건 진짜. 이거 뭐 매팩 수준인데 거의? 야, 어떻게 여기 오는 일꾼을. 원래는 경로가 이렇게 해서 앞마당도 그쵸. 이렇게 갈라 그랬던 건데, 프로브에 저좀 이득이 온것 프로브가 같은데. 저기다가 수정탑을 짓고 뭔가 하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거는 나중에 경기 끝나고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5선에 모선에 가고 이제 막 나와서. 추적자, 예, 나왔죠. 아, 이거 또 아, 끊기나요? 이거 또 잡히겠네요. 아예 이러면 멀티 타이밍도 늦어지고. 되게 다 꼬였어요, 지금. 아, 완전 꼬였죠, 예. 경기. 지금 여기 어디 가나요? 역시 아까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일꾼이 역시 뭔가 하러 가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 그냥 정찰인가? 아니, 그냥 정찰인데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저 사신이 저거까지 병영으로. 따라가서 잡으면 저건 진짜 대박인 거고. 그렇죠. 이러면서 3병영에 멀티까지 훨씬 빠른. 이렇게 되면은 뭐 어, 핵더블이 거의 뭐 의미가 없고. 완전 꼬였어요. 가서 보지도 못했고, 일꾼 잡혔고. 그렇죠. 그래서 기술실 방패원 먼저 해줄지 자극제를 먼저 한 다음에 찌르러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계속 관문 늘려주고 있고. 사신은 계속해서 삥삥 돌고 있고요. 꾸준하게 몰래 수정탑 잘 찾고는 있는데 없죠. 지금 맵을 구석구석 다 뒤지고 네. 있어요, 지금. 다 봤어요, 지금. 이쪽 이동 경로 빼고는 다본것 같네. 사실 굳이 섬 쪽은 안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지금 타이밍에 섬에다가 뭘 지을 수는 없죠. 그냥 심심해서 들어가 본것 같은 모습이고. 계속해서 지게로봇 정말 꼼꼼하네요, 떨궈주네요. 이분. 이분 정말 꼼꼼하네요, 진짜. 근데 와. 일꾼 또한 개. 자, 자, 여기서 일꾼 또 우간, 들어가서 또, 우간. 또 아, 이거 보죠. 또 봤어요. 근데 찍어보질 않았어요. 이제 봤어요. 우간. 보통, 아이고, 이거 광자가 아, 충전을 여기다가 충전. 쓰면 힘들어지거든요. 분명히 푸시 한번 올 텐데. 그쵸, 이거 푸시 한번 오겠죠? 자, 자극제일 이거, 업그레이드라서. 프로리그에서 나왔던 빌드인데, 이영호 선수 상대로, oddia, CJ의,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사 예언자까지 모아서 한 번에 털어버리는 그런 아, 업그레이드 아크 건데. 나도 본것 같은데. 네, 예언자. 근데 지금 여, 이거 막기 힘든데? 이걸 막기가 못 힘든데요? 막죠. 못 광자가가 막죠. 이거 없어요. 광자, 과충전도 없으니까. 과충전 있어도 힘든데, 이건? 아, 근데 갖고 있는 건 예언자가 예언자 일단. 하나밖에 없는데. 예언자 3기는 모여야 되는데, 적어도 이거. 막으려면. 만약에 여기서 광전사가 한 2기, 3기 정도 소환된 다음에 예언자랑 아, 같이 예언자 지금 해서 막을 나가면 수가 안 돼. 나가면 있긴 안 돼. 한데. 빨리 돌아와. 지금 봤죠? 파수기 중에. 아, 아. 역장도 못 쳤고. 아, 예언자 야, 안 어떻게 예언자 돌아오네요? 3기까지 나왔어. 안 돌아오네. 예언자 희한하네. 와야 되는데, 지금? 저 아, 그냥 아니면 찍을 수 가면 없는데. 되는 게 아닌데, 지금?
저 오면 막을 수 있는데? 예언자 이거 지금 여기 랠리가 이쪽에 다 찍혀있어서 저게 와야 되는데 이거 깨면 뭐 경기 끝나죠 이것도. 아 예언자 3개가 왔기 때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저 예언자 지금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과충전까지 써서 막으면 막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어쨌든 테라는 지금 벌써 에 체제가 다 완성이 됐잖아요. 토스는 앞마당이 날아가고 앞마당 날아가죠 이거. 예언자의 존재를 아예 모르네요 지금.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기. 지금 데빈 다 돼있기 때문에 네. 해병도 이만큼 있고. 아 이거 아니죠 이거. 아 이러면은 아 이건 얘 이해병이랑 싸워줄 게 아니었죠. 막을 수 있었는데 유유히 깨고 도망가면서 이제 토스가 할 게 없죠. 이거 일방적으로 다 완성이 돼가지고 끝나겠네요.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어. 방패업 되는 타이밍에 방패업이랑 공일업 되는 타이밍에 그냥 쭉 밀어도 벙커까지 회수를 시켰고 네. 앞마당 다시 짓네요. 그리고 로공을 먼저 갔던 게 아니어서 거신이 빠른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점추로 해서 뭐 고위 기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믿을 건 이제 우주가문류 유닛인데 모선의 만화 좀 한번 봐주실래요? 모선에 방금 과충전이 써서 없구나. 과충전이 뭐 만화가 있다고 해도 앞마당 연결체에 걸 수가 없으니까 완성이 안 돼서. 자, 이 병력을 어떻게 좀 봐야 될 텐데 여기다 퍼다나 넣으려나? 아 퍼다 나르면 이 모선이 위험해지는데. 자 모선에 잡혔어요. 태워서 아 그냥 싸우네요. 하긴 뭐 그냥 싸워도 막을 수가 없죠. 이제 나오겠네요. 해병이 저 수정사 때려도 되고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오늘. 저 두 번째 경기까지 끝나네요. 3시간에 끝났죠. 카카로트님이 2주... 지금 밥 먹고 왔더니 두 판이 다 끝났대. 운영이 정말 깔끔하시네. 아 2주를 기다렸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 경기만 있어서 좀 아쉽다. 결승전이라기보다는 결승전이라서 기대를 좀 했는데 너무 두 판 다 내리 연속으로 져버리셔서 임요한이 홍진호한테 3연봉 한 것처럼 너무 아쉽네요 경기가. 뭔가 좀 더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박호드님 지금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시나? 들리실 거예요. 맵 좀 정해주세요. 어? 안 들리시네? 아... 기권 아 기권이라니. 한 경기 남았는데. 한 경기 마저 하시지. 아이 못 이겨도. 해보는 거죠. 아, 이렇게 어영부영 끝나나요? 오늘 시간 비워두시기로 아닌가요? 어영부영 이렇게 끝나버리네요. 아 두 경기 한 게 아쉬운데. 같이 경기하시
오 마이 갓. 진짜 바쁘신가 보네요.